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입니다. 자, 계속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던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가 이루어졌죠.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축소 그리고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자, 농산물 구매 규모 등 아직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양국이 1차 협상을 마무리했고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는 3개월 내 최고치 기록하는 등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는데요. 자, 오늘 이와 관련해서도 내용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3 모의투자대회 드디어 4강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4강전 트레이더들 소개해드렸었죠. 오늘 이 시간 4강 트레이더들과 이 시간 함께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알찬 투자 전략들 가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시간 이외에도 더 깊이 있는 내용들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트레이더들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알찬 투자 전략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셔도 도움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입력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외신 소식 먼저 전해 듣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 속보를 전해드렸었는데요. 금요일 밤에 방송이 끝난 이후에 중국이 무역 합의에 서명하기로 했다, 결정했다 하는 그런 엄청난 속보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왜 방송 중에 나오지? 하필 방송이 끝난 후에 나왔나 하면서 안타까워했는데요. 오늘 무역 합의 이후 첫 번째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과연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1차 무역 합의가 이뤄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신경전이 이뤄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경제고문이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안을 위반할 경우 독자적으로 무역 보복을 단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요. 나바로 고문은 이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90일 안에 중국이 약속을 위반할 경우 보복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저번 주에 제가 이 조항을 스냅백 조항이라고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나바로 장관은 중국이 농산물과 에너지, 제조품 등 2천억 억 달러어치를 약속대로 구매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약속대로 양국이 모두 합의를 이행한다면 세계 경제가 회복을 하겠지만 워낙 변수가 많은 국가다 보니까 여전히 불안감이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다음 뉴스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번에는 합의안 이후 중국 측의 입장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회해 최종적으로 모든 추가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푸링 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된 질문에서 최근 양국은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의견 일치를 이뤘고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무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회해 최종적으로는 전부 철폐함으로써 전 세계 경제 성장에 더 많은 공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불확실성 요소들이 비교적 많고 또 중국 국내적으로도 경기 하방에 대한 압력이 크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중국의 경제가 회복이 되야만 전 세계의 경제도 회복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망하면 세계 경제도 망한다 이런 뉘앙스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꼭 미국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 국제 경제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금이나 일본 엔화 그리고 배당주와 같은 안전자산에서 돈을 빼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현재 무역이나 경제성장 부분에서 우려가 줄어들고 있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이 올해 초 온스당 1,284달러에서 무역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1,560달러까지 올라왔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또 미국 10년물 국채의 유통금리도 이 기간에 0.4%나 오르는 등 채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과 노딜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올해 올 한 해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몰렸었는데요. 내년에는 다시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으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 자산 중에서도 신흥 시장으로 흐름이 강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연 내년에는 우리 시장이 수혜를 받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이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면서 중국하고 미국 중에 넌 누구 편이야 하는 그런 유치한 신경전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각국에 이 화웨이 보이콧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중국이 이를 놓고 화웨이를 배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독일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이 추진 중인 실크로드 전략, 즉 1대1로에 참여하는 국가에 공개적으로 경고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두 국가의 싸움에 다른 나라들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고래 싸움에 제대로 등 터지는 새우는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안보, 중국은 경제 이런 프레임에서 두 국가와 관계를 유지를 해왔는데 정말 한국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미국과 유럽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최대 100%까지 관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는데요. 네, 올해 초 미 무역 대표부는 에어버스의 보조금 지급 논란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관세 부과 품목을 공개한 바가 있죠. 이후에는 유럽산 항공기에 10%의 관세, 농산물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에는 위스키, 코냑 등 주로 주류가 포함이 됐는데요. 또 이 100% 관세를 부과하는 상품에는 또 스페인산 올리브 오일, 프랑스산 치즈, 독일산 칼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또 이것과는 별도로 이 프랑스의 디지털세 반발에 프랑스산 제품에 최대 100%의 관세 부과를 제안한 적이 있죠.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 무역 대표부의 결정은 내년 1월 13일까지라고 하니까요. 관련 사항들 자세하게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 전달해드렸는데요. 꽤 흥미롭지만 약간 생각이 많아지는 듯한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되시길 바라겠고 계속해서 우리 외신평가 전해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뉴스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일단 1단계 합의에는 양국이 서명을 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을 들춰보면 또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대한 부분, 중국 측에서는 이 자세한 수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미국과 EU와의 관세에 대한 부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터리프맨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계속해서 이 여러 나라들과 함께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할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네, 미 증시 또 신고가가 갱신된 상황입니다. 오늘 외신 관련해 갖고는 사실 이제 추가적 관세에 대해서 이제 중국 쪽 통계국 입장 자체도 나왔고 네. 사실 이제 보복성 얘기도 굉장히 나왔지만 네네. 중요한 건 시장에 대한 반응 자체는 미중 무역에 관련해 갖고 정확하게 기대 이상이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차트 트레이딩이라든가 미 증시의 지금 현 상황 자체는 기대감 이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 증시에 대한 고가 갱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다소 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외신에 대한 부분 자체는 다소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자체가 합의됐고 서명 자체가 이루어졌지만 문제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어떤 뉘앙스 자체는 남겨놓고
마무리가 좀 된 상황이에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찜찜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1차적인 합의 자체가 좀 다소 이루어진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증시 고가 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스튜디오에 또 모신 네, 네. 두 명의 트레이더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미 증시의 해답안을 좀 꺼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일단은 뭐 이따 자세하게 이제 두 트레이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미리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사실상 좀 결승이 아닌가 네, 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맴돌아요.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누면서 왜 제가 이런 평가를 드리는지 시청자분들에게 꼭 설명드리는 한 시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두 트레이더 만나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선물시장 시세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시장 상품별로 대체적으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S&P500입니다. 전일 대비 0.54% 오름세입니다. 3,19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61% 상승입니다. 8,57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0.03% 약보합입니다. 6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2% 오름세입니다. 1483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FX입니다. 0.29% 오름세입니다. 1.1154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신 시즌3 모의투자대회 룰. 모의투자대회에는 총 25명의 트레이더가 참가하며 배틀리그와 누적 수익 리그 두 개의 리그가 존재합니다. 배틀리그는 본선, 8강, 4강, 결승을 거쳐 최종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배틀리그는 당일 수익금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받게 되며 누적 수익 리그는 대회 기간 내 최고의 수익금을 기록한 트레이더가 우승하게 됩니다. 3, 2, 1 배틀리그 4강 대진표입니다. 먼저 A조는 엔젤 트레이더와 정글 트레이더, 그리고 B조는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와 파생 야신 트레이더가 맞붙습니다. 네, 엔젤 트레이더가 1승 가져가고요. B조에서는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가 1승 먼저 챙겨갑니다. 국내 지수 매매의 최강자, 엔젤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는 수익으로 말합니다. 정글입니다. 언제나 기회는 있습니다. 꾸준한 수익은 저 마녀의 선물과 함께 하십시오. 자, 오늘도 이 파생야신과 함께 최고의 수익을 노려봅시다. 네, 오늘도 누적 수익 리그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1위는 광주 마스터 트레이더입니다. 2억 클럽 계속해서 수익률 높여가고 있는데요. 248% 달성하면서 2억 4,800만 원의 누적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외환영웅 트레이더입니다. 2억 4천만 원 아주 근소한 차이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3위는 정글 트레이더입니다. 1억 2,800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3위 정글 트레이더 1억 클럽에 들어왔는데 강인 트레이더도 또 1억 클럽에 입성을 했네요. 1억 1천만 원의 수익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위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입니다. 7,400만 원 수익금이고요. 6위 리치 트레이더 7,400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7위 산수화바다 트레이더 6,600만 원 수익이고요. 8위 선우 트레이더 5,600만 원 누적 수익입니다. 9위는 황금연보 트레이더 2,900만 원이고요. 10위 변곡감시자 트레이더 2,000만 원의 수익 올리고 있습니다. 11위 카우보이 트레이더 2,000만 원이고요. 12위 주천 선생 트레이더 1,200만 원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위 차티스 트레이더 1,000만 원의 수익금이고요. 14위 엔젤 트레이더 800만 원 수익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위 클로이 트레이더 660만 원의 수익금 내고 있습니다. 자, 누적 수익 리그 저희와 함께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자, 2억 클럽에 2명, 그리고 1억 클럽에 2명, 이렇게 총 4명의 트레이더가 1억 이상의 수익금을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배틀리그 상황 먼저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A조, 엔젤 트레이더와 정글 트레이더가 맞붙는데요. 자, 오늘은 엔젤 트레이더가 1승을 먼저 챙겨갑니다. 650만 원의 수익, 그리고 정글 트레이더가 520만 원의 수익인데요. 100만 원가량의 수익 차이로 이렇게 또 1승을 엔젤 트레이더가 먼저 챙겨갔습니다. 자, B조 상황
함께 보시죠.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와 야신 트레이더인데요.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가 300만 원, 야신 트레이더가 170만 원 수익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역시 4강전다운 경기죠. 이 4명의 트레이더 한 명도 손실을 보지 않고 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도 역시 120만 원가량의 차이로 먼저 1점 챙겨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첫 날 4강전 첫날 진행된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할 트레이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A조 엔젤 트레이더와 정글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4강전 첫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정글 트레이더부터 인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의 수익 지킴이 무손실 전문가 정글 트레이더입니다. 네, 무손실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정말 손실이 한 번도 없으시고 그런데 지금 첫날 경기에서 아쉽게 100만 원 네. 차이로 1승을 먼저 뺏기셨는데 지금 좀 어떠세요? 뭐 크게 생각하지는 않고 매매를 했는데요. 네. 8강전에서 좀 힘들게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긴장이 좀 긴장의 끈을 좀 늦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하고 모레 또 매매를 해야 되니까요. 네. 예. 한번 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투자자 트레이더 엔젤입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제TV 선물의 신 시즌3를 후끈하게 달구어 주시는 관계자 및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행복한 투자자 엔젤 트레이더라고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 일단 1승을 먼저 챙겨가셨습니다. 자, 지금 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매매 기법인 기술진 매매 기법으로 4강까지 올라와서 누구보다 행운이 따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4강에서 1승을 먼저 네, 또 올라오니 또 더 행운이 더 따른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트레이더로 남아 시청자 여러분과 오래오래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 우리 해설위원과도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4강전은 3거래일 동안 경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2승을 먼저 올린 트레이더가 이제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아, 사실 이제 제가 좀 예상이 가장 힘든 구도 자체가 이쪽 4강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좀 먼저 고지를 드려야 될 부분이 네. 오늘 엔젤 트레이더와 이제 정글 트레이더의 매매 성향 자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판단 자체를 못 내렸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운적인 요소가 굉장히 가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두 분 다 이제 트레이딩 자체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좀 먼저 언급을 드리면은 두개약으로 위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이제 모의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전과 같이 매매하시는 분은 굉장히 드물다고 이렇게 그쵸?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 정글 트레이더와 먼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손실 트레이더 이제 뭐 지난주에 조금 무리를 했던 탓인가요? 네, 이제 마지막에 예. 좀 어떻게 보면 힘을 부스터를 좀 내갖고 네. 좀 수익을 엄청 낸 상황에서 또 이제 월요일에 하다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좀 여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 생각을 네네. 하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손실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뭐 보유 포지션이 계속 없이 당일 청산으로 무손실을 계속적으로 끌어낸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아트가 아닐까. 자, 그다가 이제 누적 리그에서는 지금 3위를 좀 달리고 계세요. 그렇죠. 이 부분까지 네. 이제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계약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낮으면서도 이제 무손실적으로 이끌어 왔었던 여건 자체가 굉장히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러한 매매를 할 수 있었던 비법이 좀 있는지 공유를 할 수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면 일단은 뭐 저나 뭐 엔젤 트레이더님이나 그 계약수를 그렇게 많이 갖고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진행을 하면 한 4계약 정도. 근데 보통 하루에 한 2계약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어떤 추세나 방향을 어느 정도 알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계속 끌어낼 수 있었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화면을 한 번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제 매매에 대한 내역 자체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HTS상 한번 평가 자체를 좀 이루어 보면은 진짜 굉장히 빨갛습니다. 화면 네. 자체가 네, 굉장히 빨간 화면 자체가 눈에 띈다는 점 먼저 강조드리고 싶고 이제 회원들하고 좀 이제 소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단계학으로 좀 진행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예. 이제 회원들이 어떻게 보면 소통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무료 방송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무료 방송 관련해서 참여하시고 여태까지 매매 내역 자체도 한 차례 확인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와 좀 얘기를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떻게 1승을 가져왔어요? 네. 운 좋게도 네 먼저 1승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일전에 광주 마스터가 이제 300km를 달려서 왔다 이런 그렇죠. 얘기했었는데 이제 엔젤 트레이더는 정확히 320km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320km. 이것도 경쟁하는 건가요? 네, 이제 더 멀리서 오셨습니다. 뭐 또 내려가서 내일 또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앞으로 시청자분들하고 자주 소통하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네. 좀 이제 괜찮으신가요 스튜디오가? 네, 처음보다는 네, 좀 익숙한 분위기에서 오늘 좀 많이 편해지셨습니다. 네, 이제 엔젤 트레이더와 사실 이번에 대회를 통해서 TV를 첫 출연한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상도 쪽에서 이제 은둔적인 고수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게 네. 맞는지요? 아, 네, 제 나름대로는 예, 좀 숨겨진 고수라고 알려졌는데 이렇게 이제 요즘 이 TV에 나와서 이 얼굴을 좀 알려졌습니다. 아, 그럼 주변에서 지금 뭐 어떻게 알아보시나요? 네, 몇 분 계십니다. 아,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새해 선물 신을 이제 모트로 올라오셨네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엔젤 트레이더 한번 매매 여태까지 네네. 했던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어때요? 계속해서 수익을 내시다가 지난번 네. 8강전 마지막 날이었죠. 그때 네. 손실을 보셨는데 네. 그때는 이제 4강전 진주를 확정 지어놓은 상태에서 네. 약간 손실을 보고 있던 포지션을 모두 다 청산을 해서 그때 이제 손절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4강전은 거의 제로 베이스로 이제 출발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 좀 어떻게 평가를 해볼까요? 일단은 사실 이제 정글 트레이더와 엔젤 트레이더가 굉장히 비슷하다 네, 이런 얘기를 네. 수수료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는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게 네. 이게 대회 자체가 지금 한 달 반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두 계약 자체를 꾸준하게 매매 트레이딩을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거는 이제 4강전에 대한 돌입 자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두 분 다 이제 실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이런 부분을 평가드리는데 이제 엔젤 트레이더님도 이제 무료 방송을 하시는데 회원들하고 이제 소통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지션 전략을 제공할 때 네. 단계학으로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저는 오로지 단계학만 고집하는 트레이더입니다. 네, 한계학 위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 회원들과의 소통 전략 자체를 항상 보여주시는데 네. 엔젤 트레이더님도 이번 주까지 좀 무방 계획이 있으시다고. 네, 이번 주까지 저희 방송 들어오시면 네, 무료 방송으로 네, 오픈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두 분 다 이제 무료 방송,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 선물의 신 시즌이 어떻게 끝날 때까지 계획을 좀 갖고 계시니까 네. 시청자분들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오픈 채팅방에도 참가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도 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었고 이에 따라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 선물 시장 현재 지수 선물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미 증시에 대한 전략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네, 이제 정글 트레이더님과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미 증시 자체가 일단 합의 자체가 좀 이루어졌고 네. 이제 사상 최고가 자체가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가 갱신이란 부분은 시장에 대한 기대치 이상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도 될런지요. 제가 생각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이후에. 어느 정도 나스닥이나 S&P나 미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던 부분이 선방향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회원님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매매를 하시려고 그런다면 이제는 어떤 경제 지표에 대한 어떤 뭐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얘기들 뭐 트럼프 얘기라든지 어떤 뭐 1차 협상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이제 협상이 이제
서명이 들어가야 되면 이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스냅백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그렇죠. 쉽게 말하면 조항을 어길 경우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플러스 되는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중국 입장에서는 농산물도 400만 원, 500만 원을 수입하라 하고 쉽게 말하면 앞전에 나와 있던 쉽게 말하면 관세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50% 되는 부분은 7.5% 정도를 줄였지만 그렇죠. 그 사이에는 3천억 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25% 그대로 유지를 하고 네,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쉽게 자기네들이 지금 뭐 플러스 되는 부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일단은 트럼프나 시진핑 입장에서는 일단 대통령끼리의 어떤 서명보다는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서명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율된 부분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변동성장에서는 회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쇼코버링 하셔라. 짧게 짧게 끊어서 매매를 하시고 어느 정도 1차 협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서명이 완벽하게 정리가 됐을 때는 좀 길게 길게 포지션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되 지금 현 상황에서는 경제 지표라든지 네. 어떤 부분에 대한 이슈화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하시고 짧게 짧게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서명 자체가 이루어졌다고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네. 단기적인 이슈가 언제든지 발생할 여부가 확실히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직 이제 추가적인 관세를 진행하진 않았지만은 지금도 아직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자체를 다소 좀 더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염두로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엔젤 트레이더님과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증시에 대한 고가 갱신. 네. 자, 이대로 계속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네, 제 생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인 조정의 타이밍이 나올 시점입니다. 수급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매수 힘이 강한 모습이지만 무역 협상에 따른 매수세도 있지만 또 연말 배당락까지 걸려서 매수세가 아마 조금 더 가지는 싶은데 그래도 조정은 매수를 할 수 있는 단기적인 기회 제공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 이후 포지션을 잡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격 매매는 확실히 이번 주에 부담이 되는 시점이라서 추격 매매는 웬만하면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정확하게 조금 해석을 하자면은 지금 추격성 매매로 매수를 좀 따라가는 거는 리스크가 다소 있다. 언제든지 이제 단기 조정이 좀 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서명이라는 부분 자체가 좀 나왔고 네. 이제 이슈적으로는 다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단기 조정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단기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상은 하는데 저항 때보다는 조정이라는 관점으로 어떻게 지지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되는 시기인지요? 네, 지금 전일 고가를 지금 오늘 또 뚫었기 네. 때문에 아마 8,560까지는 단기적으로 뭐 상승하다가 전일 허리 부분이죠. 8,480까지는 다시 아마 조정이 있을 것 같은 지금 그런 포지션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일단은 나스닥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린 점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고지를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지에 대한 평가 자체 위치값을 설명해 주셨으니 시청자분도 꼭 참고하시고 자, 이 단가를 좀 보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이게 매수의 힘은 지금 강한 모습은 맞습니다. 맞는데 네네. 그동안에 무역 전쟁이라는 일부 합의를 도출했지만 그전에 지금 시장은 고가로 올라온 만큼 다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는 지금 조정이 한 번 더 가야 또 시장이 또 살아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분명히 지금쯤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4강 진출자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을 가진다고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의견 자체를 저는 오늘은 네. 정글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자, 정글님의 생각 자체도 있을 텐데 오늘 또 어떻게 보면 4강에 대한 구두기 때문에 지금 엔젤님께서 네네.
단기 조정에 대한 위치값이 언제든지 좀 드러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좀 기다렸다가 네. 지지에 대한 단가를 찾아서 그때 매수를 보는 게 오히려 이상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주셨는데 이 부분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12월 달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산타랠리가 남아 있고요. 네. 산타랠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도 있겠지만 오늘 현 상황에서 나스닥을 본다면 11시 45분인가요? 오늘 지표가 경제 지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거 체크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길게 스윙으로 본다면 단기 조정 구간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단기 조정 구간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 전반적으로 이제 매수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 자체의 이유지만은 네. 어떻게 좀 보수적인 관점이냐 아니면은 좀 단타적인 추가적인 관점이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두 분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고지를 드리고 싶고 자 이제 사실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제 두 분 자체가 이제 제가 여태까지 좀 지켜봤는데 두 분 다 네. 공통점이 있어요. 아, 카톡에 대해서 네네. 좀 익숙치가 않다. 네. 이제 시청자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확실하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 확실하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무료 카톡방에 딱 들어왔는데, 네네. 이제 질문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 소통을 좀 나눠야 되는데, 사실 익숙치 않아가지고 소통을 여태까지 다소 못했어요. 앞으로 이제 무료 카톡방 운영 어떻게 하실 건지. 아... 지금 이제 방송 중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카카오톡을 지금 저 같은 좀 무금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리나게 하면 손님이나 회원님들이 들어왔을 때 카톡카톡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이제 뭐 매매 중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무금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못 듣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원님들이 알고 들어오셨는데 뭐 대응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방이 뭐 방송하는 방은 맞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 요번 주는 좀 많이 달라지게 예, 댓글도 많이 달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시황이라든지 저희가 보는 뭐 시스템 트레이딩 차트라든지 이런 거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카톡방 예, 많이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1세대 묵은지라는 표현 자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시청자분들. 사실 이제 신세대적인 부분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니까 이제 확답을 받았습니다. 자, 엔젤 트레이더님도 약속을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무료 카톡방 관련해갖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건데 여기 관련해갖고 이제 무료 어떻게 보면 리딩에 대한 포지션 자체를 계속 제공하실 계획이신가요? 아, 네. 저는 지금까지는 선물 매매법만 배워왔지 카톡 운영법은 못 배웠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카카오톡 운영법을 좀 배워서 우리 회원님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두 분께서는 사실 이제 매매 리딩은 굉장히 잘하시지만은 네. 아직 이러한 어떻게 무료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 관련해 갖고 소통적인 부분 앞으로 개선한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의 트레이더 그리고 양세동 해설위원과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미 증시 개장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 1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증시 출발 전에 한번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정글 트레이더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포지션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아, 지금 포지션 같은 차트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11시 한 30분 45분에 지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네. 저희는 시스템 트레이딩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매수 신호가 나와서 아마 여기서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신호 이후에는 8550.00에서 그냥 편하게 매도뷰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8,550선에서 매도를 좀 지어보자 이런 이야기 전략 주셨는데 자, 엔젤 트레이더님도 짧게 한번 주실까요? 예, 저는 지금 포지션을 하나 잡아놓고 온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에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8,560에 매도에 지금 네. 예, 포지션을 잡아놓고 왔습니다. 아. 제 매매법이 예, 기술적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잡는 포지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8,560선에 좀 잡아두셨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네, 미 본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다우가 0.2% 그리고 S&P와 나스닥 0.6%가량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0.59% 상승입니다. 3,194.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67% 오름세입니다. 8,57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18% 오름세입니다. 6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03% 오름세입니다. 1,48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1% 오름세입니다. 1.1145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미 뉴욕 증시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인데요. 자, 일단 아까 정글 트레이더는 오늘 11시 45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죠. 오늘은 제조업 PMI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제조업 PMI 그리고 서비스업 PMI도 같이 발표가 되는데 이후의 상황 좀 지켜보자고 하셨고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고 점점 이 상승폭은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자, 양세동 해설위원과 조금 더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미 본장도 상승 출발 그리고 선물 시장도 현재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 장 좀 어떻게 볼까요? 매수에 대한 평가 자체를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지만은 단가 자체가 굉장히 위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두 트레이더 분들에게 좀 초보자의 관점에서 네. 뭐 어떻게 이 자리에서 좀 평가하는지 자세하게 묻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주말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시가 자체가 이제 전일 이제 금요일 종가 이후에 엄청난 좀 갭상승으로 좀 스타트한 경향 자체가 있어요. 네네. 이러한 관점에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지 좀 더 맞는 건지 하고 궁금한 경향 자체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분의 의견 자체 공통점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 네. 매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평가 위치 값을 좀 고려하는 게 맞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웨이팅하고 매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은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 가능성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네. 방향성만큼은 두 분에 대한 의견 자체는 매수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세동 해설위원과 조금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개장 상황 외신센터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 미증시는 소폭 상승하면서 조금 차분하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지수는 매우 급등하는 상태로 지수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우존스 지수는 0.44% 상승한 28,258선 지나고 있고 S&P 500 지수는 0.77% 약 1% 가까이 상승하면서 3,193선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0.73%로 강하게 반등하면서 8,798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온 속보에 의하면 S&P 500 지수가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미중 무역합의 타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조금 불안한, 아직은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태로 계속 소폭 상승했지만 이번 주 장이 시작하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타결을 했죠. 하지만 이 키 디테일, 주요 세부 사항에서는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약속한 정량만큼 구매할 것이냐, 또 미국이 추가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서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텍스트, 서면으로만 합의가 된 상태고요. 또 세부 조항들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또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월에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이 무역 합의에 대해서 서명을 할 것이다 라는 루머가 돌면서 현재 선물시장 그리고 현물시장이 모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실질적인 서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서명 전까지는 증시가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 증시 상황 설명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우리 배틀리그 4강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네, 자세한 미증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은 좀 제가 오일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미중 무역협상 1단계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또 장중에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토요일이었죠.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60달러 선까지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자, 오일 흐름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2, 3개월 동안 채널에 대한 구간 자체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10월 이전에 어떻게 보면 유가에 대한 급락 자체가 좀 다소 이어진 여건 내에서 차트 화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채널에 대한 구조를 좀 평가를 많이 드렸어요. 이제 유가 관련해 갖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산이라든가 이제 아람코 상장이라든가 이런 단기적인 이슈 자체가 남아있긴 하지만, 네, 제한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 자체가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이다 하고서 대회 기간 내에 평가를 드린 점이 있는데, 그 단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면이에요. 사실 이제 두 트레이더 분들에게 이 의견을 한번 꺼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정글 트레이더님과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유가 자체가 상승에 대한 랠리를 좀 다소 그리고 있어요. 어떻게 박스에 대한 형태지만은 이제 파동에 대한 그림으로 랠리를 좀 그리고 있는 국면인데,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상단에 대한 채널에 좀 맞아 있어요. 네. 근데 이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매도에 대한 평가 자체를 이룰 수 있는지 한번 평가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연말까지 지금 보는 뷰는 일단 전고점 자리 64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62.50까지는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랠리는 그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 보고요. 단기적으로 매도 뷰보다는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59.50 정도, 이 정도 자리에서는 단타로 매수 대응을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보면 59.50에 대한 평가 자리를 위치를 맴도셨는데, 지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번에 이제 정글 트레이더님께서 차트적인 설명에 대해서 합성 지표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매수에 대한 위치 값을 좀 고려를 해라 이렇게 좀 평가를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정글 트레이더님의 차트 한번 보고서 얘기를 좀 나눌 시간 가졌으면 하는데, 이 합성 지표에 대해서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요? 지금 제가 보는 차트는요, 일단은 시스템 트레이딩을 기반으로 한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MACD 차트를 합성을 해놓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매수 신호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차트이기 때문에, 뭐 처음 매매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처음에 매매가 두려워서 매매 못 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트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차트를 보실 때 항상 추세를 잊지 마시라는 거. 상방 추세에서 역방향으로 잡으시는 것보다는 추세 방향으로 꾸준히 쫓아가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차트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결과론 없이는 좀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이제 데일리 매매에 관련해 갖고 배틀리그 올라온 것 자체가 저는 결과론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면 매매에 대한 상황 자체가, 자, 매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25일이죠. 25일 동안 수익 자체가 난 게 어떻게 보면 이 차트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주로 이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 차트를 보면 그 추세 흐름이라든지 어떤 매수 매도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맥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매매하시는 데는 큰 부담은 없으시고요. 쉽게 말하면 저도 똑같이 25일 동안 이거를 보고 매매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글 트레이더는 유가에 대해서 현재 연말까지 한 62.50달러 선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을 보고 계시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보다는 눌림시 매수 59.50선을 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함께 참고하는 지표가 볼린저 밴드와 MACD를 합성한 지표를 보고 계시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궁금한 분들은요, 정글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하시면 정보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유가와 관련해서 엔젤 트레이더 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이제 제 생각으로는 지금 그래도 오일이 올해 봄이죠. 올해 봄을 지나가지고 60달러를 지금 처음으로 올라서는 그림인데, 이 조만간에 지금 그래도 오일이 하방으로 지금 내려갈 수 있는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이나 S&P 네. 500이 상승하면서 그래도 오일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61을 맞으면 아마 지금 밑으로 지금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조정 기간이 곧 온다고 저는 봅니다. 61달러 선을 지금 그러면 저항으로 좀 보고 계시는데, 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좀 보고 계시나요? 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또 올 봄 또 생각나는데 갑자기 저렇게 떨어질 때는 네. 뭐 엄청나게 떨어지죠. 한 네. 50달러 초반까지 아마 안 떨어지겠나 싶은 생각이. 네. 50달러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네.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일단은 그거는 좀 중장기적인 뷰일까요? 네, 그렇죠. 좀 장기적인 뷰라고 봐야 되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포지션 있으시다면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네. 눌림 시에 매수예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네. 눌림 시에 매수 의견을 좀 주셨는데, 자, 양세동 해설위원님 좀 두 분이 공통적으로 약간 지금 상황에서는 눌림 시 매수 뷰를 주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수에 대한 평가 자체 위치값을 좀 더 고려해야 되는 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가 아직 시황적으로 굉장히 남아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두 분이 조금 공통된 의견 자체는 뭐냐면, 사실 이제 10월부터 아시다시피 51달러에 대한 저가를 평가받고 네. 이제 60달러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에요. 두 달 동안. 근데 두 분 다 공통된 의견은 이제 60에서 62선 사이에는 이제 고점이 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은 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 엔젤 트레이더님과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사실 이제 아람코가 상장이 됐잖아요. 네. 사실 유가가 어떻게 보면 고가일 때 좀 상장한 네. 경향으로 좀 보인다. 네. 이런 시황적인 외신적인 네. 평가 자체가 좀 다소 이루어지는데 네. 지금 상장은 어쨌든 간에 이루어졌고 네.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고점에 대한 평가랑 어떻게 보면 좀 연관성이 있는지. 네, 그렇죠. 제 생각으로는 수요를 정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나면 아마 그때부터는 오일 가격이 좀 밑으로 좀 안 떨어지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제 나올 뉴스는 나왔다. 이렇게 네, 평가를 그렇죠. 하시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도 뉴스를 맨날 평가하시기 때문에 아시지만은 아람코 상장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 자체가 유가가 고점에 있을 때 가능해야 이제 아람코 상장이 좀 탄력을 받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정글 트레이더님과 또 한번 이 부분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아람코 상장이 있었잖아요. 네네. 사실 그 부분 관련해 갖고 유가 자체가 이제 고점에 좀 위치할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보면요, 아람코가 쉽게 말하면 1.5% 정도 상장을 네네. 한 겁니다. 1.5% 상장했는데 한 1,700조 정도 가치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람코를 상장하는 이유는 2040년 이후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4차 쉽게 하면 포지나 4차 이쪽으로 움직이기 위한 아람코가 상장을 미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일단 사우디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아직까지 이제 지금은 오일이라는 부분을 미국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원유 수출의 10%를 평가를 한다면 네. 100%로 본다면 10% 정도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을 하고 있고요. 20%를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원유 시장에서만큼도 미국이 모든 원유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람코 상장이라는 부분은 사우디 쪽에서 아람코를 상장하면서 더 나은 어떤
포지라든지 이쪽으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청자분들에게 한 가지 고지를 드리면 사실 이제 중동 쪽에서 가장 조금 포커스를 쏟는 건 네. 석유와 탈출이겠죠. 그렇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자체가 어차피 미국이 셰일을 개발한 마당에 이제 유가로 세계 경쟁력을 키우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다.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빙성 있는 내용 같고 사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두 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 내에 오늘 시황적인 전략 자체를 내주셨는데 네. 자, 엔젤 트레이더님 일단 짧게 마무리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파지 시장에 도전하는 모든 분들을 소비자라고 네. 생각합니다. 물건을 살 때 소비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의 기술적인 매매 기법으로 배우실 분은 단톡방에 누구든지 오셔서 앞으로 저는 단톡방 기법을 좀 배우겠습니다. 네. 오시면 제가 누구든지 제가 아는 만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정글 트레이더님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지금 무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예, 오셔서 저의 뭐 어떤 기법이라든지 심리라든지 이런 거를 전수받을 수 있는 회원님들이 많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했는데 이 자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anksong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